웬만하면 멜로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오늘 이 자리에도 뭐 너무나 아름다우신 여배우분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한 여배우와 멜로를 하고 싶다 어떤 분이 있을까요? 너무들 많으셔갖고 아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네요. 김선아 씨. 네. 사실 뒤에서는 안 보였지만 김선아 씨가 엄청난 그 레이저를 눈에서 발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바로 제 오른쪽입니다. 아 올해 안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던 우리 아내의 유혹 팀들이 나와 계시는데요. 장서희 씨 머리를 짧게 잘라서 못 알아봤어요. 네. 주변에서 잘 어울린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?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역할상 어쩔 수 없었거든요. 제가 밀고 있는 아톰 머리예요.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. 네. 제가 기억하기로는요. 이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유독 그 악 쓰는 연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. 배우들에게 특히 악 쓰는 연기는 굉장히 어려운 연기로 알고 있는데 배우분들 중에서 가장 악을 잘 쓰는 분 누가 있을까요? 김서영 씨. 저 보면서 많이 식겁했습니다. 네. 연기하시면서 어떠셨어요? 물론 힘들었죠.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사실 되게 많이 힘들어서 약을 좀 이용을 했습니다. 약까지 이용을 하시고요. 지금 많이 회복을 하셨나요? 네, 차차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.